재미있는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나요? 오늘 또 여러분들의 재미와 여러분들의 과학의 신비함을 책임져줄 닥터 레미요! 좋아요. 우리 레미 박사님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한번 찾아볼게요. 어머님들은 15페이지를 펴주세요. 자, 우리 친구들 한번 볼게요. 도입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. 목이 긴 기린이 보이네요. 우와, 우리 목이 긴 기린은 너무 좋겠다. 담장 너머에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으니까. 우리 근데 프랭크랑 퍼니는요, 키가 조금해서 안 보여요. 나도 높은 곳을 보고 싶어. 나도 저 멀리 있는 담 너머 것이 보고 싶다.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? 기린을 타고 올라가야 될까? 한번 우리 탐험대장들과 퍼니 프랭크가 낮은 곳에서도 높은 담을 넘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줘봐요. 자, 우리 교구를 한번 찾아볼까요? 어떻게 하면 기린처럼 담장 넘어 있는 물건들을 볼 수 있을까? 이렇게, 종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. 자,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. 어머님들은 교구 활동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, 또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되 잘 못하면 어머님, 아버님이 도와주세요. 자, 여기에 보면요, 먼저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주시고요. 여기 보면 접는 곳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거울이 하나 붙어있는데요, 여기에는 비닐을 떼어주세요. 여기 위에다가, 거울에다가 붙이시면 안 되고요, 이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. 그리고 우리 프랭크 사이언스는 이렇게 테이프를 주니까 테이프를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. 여기 있는 테이프를 잘라서 붙이면 짜잔! 이야! 뭔가 망원경 같기도 한 것이 됐다! 이렇게 붙였고요. 붙였고, 자, 이번에는요, 여기와 이 밑에 있는 것을 이렇게 두 개 연결을 할 거예요. 이렇게 하면요, 우와! 이렇게 눈을 봤었을 때 이 위에 뭐가 있는지 바깥에 있는 여기가 보여요. 와, 더 높이 있어? 그럼 더 높이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. 좀 더 낮네? 그럼 낮게 내려오면 돼요.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이 프랭크가 여기에서도 보이는 거예요. 한번 쳐다볼까? 우와, 위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. 너무너무 신기하다. 프랭크는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서 붙여주면 되죠. 자, 이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요, 잔망경. 뭐라고요? 잔망경. 잔망경이라고 해요. 잔망경은요, 위와 아래에 있는 이 거울들을 가지고 빛이 반사하면서 여기서 보면 위에가 서로 반사해가지고 저기 있는 물건이 보일 수 있는 거래요. 우와, 너무 신기하죠?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. 쭉 열어서 높이 있는 물건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. 우와, 너무너무 신기합니다. 난 키가 작아도 전혀 굴하지 않아. 다 볼 수 있어. 아하하. 자, 그러면 이 잔망경으로 이용해서 만든 과학도구나 과학적인 물건들이 뭘까요? 바로 우리 실생활에서도 있고요. 또 이렇게 잠수함에서도 있어요. 물 속에서 있으면 물 밖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잔망경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물 속에 있는 잠수함에 탄 사람들이 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. 우와, 너무 신기해요. 또 우리 친구들은 식탁 위가 뭐가 있는지, 식탁 아래에서 이 케이크가 있다, 확인할 수 있겠죠? 자, 우리 친구들 이 잔망경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안 보이는 위에 물건을 뭔지, 아래에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세요. 놀이터를 갈 때 챙겨가면 더 재밌겠죠? 자,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과학적인 물건을 가지고 호기심 가득하게 찾아온 우리 탐험대장과 레미 박사님은 궁금해 하고 다음 물건도 찾으러 가봅니다. 자, 우리 친구들, 그렇다면 나머지 이 생각이 자랐어요에도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만든 교구들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아보고요. 강낭콩이 얼마나 자랐는지 다음 레미 박사님한테 꼭 알려주세요. 다음에도 더 즐거운 탐험여행을 떠나러 갑니다. 레미 박사님, 다음에도 또 만나요. 안녕.